안녕하세요. 빨간 바늘입니다. 오늘 파우치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의 가방과 세트로 제작해 봤습니다. 앞면에 아플리케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안을 준비하셔서 겉지에 수성펜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플리케 하겠습니다. 아플리케 하실 때 작은 조각 같은 경우에는 시접을 0.5cm 정도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시접을 접어가면서 공그르기로 붙여주세요. 작은 원 모양을 아플리케 하실 때에는 영상에서처럼 가장자리를 홈질을 먼저 해주세요. 홈질이 끝나고 나면 종이본을 중심에 대고 홈질한 것을 실을 잡아당겨서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때 본은 조금 두꺼운 종이에 그리셔서 사용하세요. 모양을 만들고 나서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이보는 빼내고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서 다림질을 한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위치에 맞추어서 공그르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번 작품의 아플리케에서 집 모양 아플리케 하실 때 순서를 잘 봐가면서 아플리케 해주세요. 자, 작은 모양들의 아플리케가 끝나고 나면 중심 부분에 아플리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단 두 개를 연결해 주시고요. 연결한 것을 위치에 맞추어 놓고 시접을 접어가면서 공그르기 해주세요. 자, 공그르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수실 두 겹으로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에 줄로 표시된 부분은 수실 두 겹으로 아웃라인 스티치 해주세요. 모양 자체를 메꾸어 줄 때는 수실은 두 겹으로 해주시고요. 샤틴 스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부분은
헤링본 스티치 하는데 이때 간격을 평소에 헤링본 스티치 할 때보다는 많이 촘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플리케와 수놓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뒤집어서 아플리케 했던 부분, 시접을 제외한 나머지를 잘라내 주세요. 원단이 두 겹이 된 부분 있죠? 영상을 참고하셔서 잘라내 주세요. 이제 솜, 안찌, 겉지의 순서대로 놓고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 시접 쪽에 솜을 바싹 잘라내고 원단의 시접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의 시접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시접이 너무 크다 싶으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모서리 쪽, 뾰족 튀어나온 쪽의 시접은 작게 잘라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창구멍은 공구르기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뒷면과 밑면도 앞면 만들기와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해서 시접을 정리하고 뒤집어서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퀼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뒷면을 보시면 무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작품에는 아플리케 있습니다. 도안 잘 보시고 해주세요. 퀼팅이 끝나고 나면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지퍼의 중심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우치의 앞면과 뒷면에도 각각 중심을 표시해 주세요. 바느질을 하기 전에 중심을 잘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지퍼를 고정해 놓은 다음 바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를 달고 나면 지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그르기로 바느질 하셔서 앞면과 뒷면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밑에 직선 부분은 남겨두셔야 해요. 그 부분은 밑면과 붙일 부분입니다. 겉지와 겉지끼리 공그르게 해주세요. 자, 이제 앞면과 뒷면을 붙이는 작업이 끝났고요. 뒤집어서 안쪽에서 지퍼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침질 해주시면 됩니다. 지저분하던 지퍼가 감침질로 인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공그르기 했던 부분 있죠?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부분 겉지와 겉지끼리 공그르기가 되어 있는데 안지와 안지도 한 번 더 공그르기 해주세요. 자, 이제 파우치 밑면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밑면도 중심을 표시해 주시고요. 중심에 맞추어서 임시로 고정한 다음 공그르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럴 때 주로 집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공그르기 하실 때 겉지와 겉지 한번 공그르기 해주시고 뒤집어서 안지와 안지끼리 한 번 더 공그르기 해주세요. 자,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어려운 건 없지만 자수와 작은 아플리케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작품이에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